해결하고 오늘 끝냅니다. 예,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은데 예, 금방 끝날 거예요. 이것도. 자, 가등기를 한번 보세요. 가등기. 여러분들 가등기는 요 요약집에서는 어디쯤에 설명이 되어 있냐면 132페이지 피시면 돼. 페이지. 가등기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구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다. 청구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가등기에서 이 청구권 어떤 청구권이라고 했죠? 채권적 청구권 말한다.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할 필요가 없지? 왜? 내가 이 물권자 됐으면 가등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것도 현재 효력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만 말하고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 할 수 없다는 거, 이것만 된다. 이 채권적 청구권도 이 현재 효력이 발생한 당연하지만 이거 세 가지 되는 거예요. 시기부, 정지조건부, 장래 확정될 정권. 이건 미리 보장할 필요성이 있지. 시기, 이거 뭐야? 기한이 도래하면 발생할 거니까 미리 보장할 필요가 있지. 근데 종기, 기한이 도래하면 없어질 거야. 미리 보장할 필요성이 없어. 정지조건,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걸 정지조건이라고 했지. 미리 보장할 필요성이 있지만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소멸할 거야. 이건 필요가 없다는 걸 보장할 필요성. 그리고 불확실하지만 장래 확정될 정권도 가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건 청권은 뭐라 그랬지? 권리에 대한 청권이므로 이 권리는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종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다 돼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뭐 임차권 등등 다 돼. 그러니까 권리가 아닌 건 안 되지. 어떤 거? 부동산 표시. 표지해보는, 그러니까 가등기 할 수가 없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권리 변동 모습이 6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등기가 된 건 4가지만입니다. 어떤 거? 자, 설정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변경, 소멸도 채권적일 때만 돼. 소멸. 이렇게 6가지 권리 변동 모습 중에 4가지만 돼. 안 되는 건 뭐다? 보존 가등기 없지. 이미 원시 취득했으니까. 처분 제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같은 것은 이거 가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청구권을 보존한다는 말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한 문제로 나오고, 가등기는 원래 공동신청의 원칙이지만 가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특례가 두 개 있어. 그중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라고 했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아 단독 신청한다. 이걸 주의해야 되고, 그럼 가등기 말소도 원래 공동신청이지만 단독신청 특례가 또 두 개 있어요. 뭐냐? 가등기는 권리를 가진 가등기 권자가 말소하는 거, 말릴 사람 없어. 내가 가등기를 가지고 있어. 내 스스로 말소하고 싶다. 그럼 그 말소에서 좋아질 사람이, 설정자가 제발 말소하지 말아줘 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어? 있어 없어? 권리자가 스스로 말소한다는데 그냥 말하면 돼. 또 이해관계는 가등기 명의자, 즉 권리자의 승낙을 받아다가 단독으로 말소할 수도 있어. 여기 두 개의 단독 신청 특례가 있다는 거야.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건 가등기를 단독으로 하는 거. 이거라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게 많이 나왔어. 그러면 절차와 관련해서는 그게 이제 문제 되는데, 이게 또 권리자 의무자 문제. 예를 들어서 A 소유 부동산 B한테 가등기를 해놨다. 이해하기 쉽게 소유권 가등기 해놨다. 그러면 여전히 소유권은 변동이 됐어? 물권 변동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가등기만 하면 청구권만 보존하는 거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가등기는 자, 여기서 가등기를 해놨다. 그럼 뭐야? 순위만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물권 A가 가지고 있어. 소유자는 A란 말이야. 그러니까 A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각종 처분 행위를 할 수 있어. 여기에 임차권 등기를 해줄 수도 있고, 전세권 등기를 해줄 수도 있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그래서 가등기 하더라도 각종의 등기를 할 수 있다. 가등기 이후에. 알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소유자는 A니까 A가 이걸 아예 처분 행위를 전세권 저당권 설정 다 되는데 아예 팔아먹었어. 이걸 뭐라고? 제3취득자 나왔다. 제3취득자가 나왔어. 그럼 현재 소유자는 C로 돼 있고 종전 소유자는 A야. 이때 B가 가등기에 기해서 얘가 본등기 해버리면 얘는 물건을 취득해. 언제? 본등기한 때. 여기서 본등기를 하면
물권 변동이 생긴다. 요 물권 변동은 소급표가 없어서 본등이 한때 생긴 거야. 다만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요 순위.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때 본등기 할때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 청구? 이게 첫째 문제야. 얘가 본등기 하면 등기 권리자. 즉 수익권 취득하니까 권리자야. 의무자가 누구냐 이거야. 그래서 가등기 할때 의무자였던 A가 역시 본등기 의무자이므로 이 사람을 상대로 청구하는 거지 C를 상대로 청구하는 게 아니다. 얘는 직권말수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요 말. 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 이 등기 의무자 누굴 상대로냐 물으면 가등기 당시 의무자였던 종전 소유자이지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가 아니다. 이게 첫째 문제고. 왜 그래 또? 에? 뭐가 자꾸 괴롭혀요? 날파리가? 아, 날파리 괴롭혀. 세상에 날파리까지 내 공부를 방해해? 이렇게 하지 말고 또 항상 긍정적으로. 아니 이 날파도 내가 졸리는 걸 막기 위해서 나를 지금 깨워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해서 항상 긍정 마인드. 그렇지? 그래야 우리가 항상 편한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의무자 문제. 그 다음에 가등기권자 여러 명이라 뭐냐? 수인의 여러 명. 수인의 가등기권자 중 권자 중에서 1위는 뭐할수 있다 했지?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할수 있다 해서 전원명의 내지 전부에 대해서 본등기 할수 있다 해서 요거만 되고 이건 안 된다 했지? 이것도 단골로 나오는 문제야. 지분만. 그럼 본등기한 물권명이 생겼어. 그럼 이게 문제는 요게 문제 되지? 가등기 이후 본등기 사이에 낀요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 된다 했지? 뭐라고 해서 중간 처분의 등기다. 요 중간 처분의 등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요 중간이라는 것은 학원과 여러분 집 가운데라는 게 아니라 가등기 한때와 본등기 한때 시간적 요 사이를 중간이라고 그래. 가등기 이후 본등기 사이에 낀 등기. 요 중간 처분 등기 운명이 문제 되는 거야. 중간 처분 등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중간 처분 등기 운명은 자, 본등기와 저촉이 되느냐, 즉 양립할 수 없느냐, 즉 저촉이 되는 상황이냐, 또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양립할 수 있느냐. 저촉이 되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직권 말수야. 원칙, 등기관이 다 직권으로 다 지워라. 그래서 소유권 가등기에게서 본등기하면 완전한 소유권을 방해하지 않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다 직권 말수가 원칙이요. 그래서 소유권 본등기해보는 얘는 소유권 방해하니까 저촉이 되니까 직권 말소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예외. 단. 그래서 이걸 원칙적이기 때문에 중간 처분등기 전부를 하면 이것은 예외 없이라는 표현이야. 예외가 있어 없어? 예외 있단 말이야. 예외. 예외가 있으니까 무엇을 말소하지 않느냐? 당해 전이다. 첫째, 당해 가등기를 목적으로 했거나 또는 가등기 전의 권리에 의한 중간 처분 등기는 말소하지 말라 이런 얘기. 요 당해란 뭐냐? 같은 말이 당해와 같은 말이 가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했다. 가등기 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해.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권리라는 말 똑같은 거예요. 전이란 말은 대항력이 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부동산에 가등기에 의한 본 등기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등기 했을 때 갑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갑이라는 사람은 요 가등기권자 B한테 돈 받을 게 있어.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요 가등기를 가압류했어. 무슨 얘기 알겠어요? 을이라는 사람은 요 A한테 돈 받을 게 있었어.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은 요 A 소유권을 가압류했어. 그러면 여기 을은 가압류 등기 했는데 뭘 가압류했다고? 소유권 가압류했어. 갑은 뭘 가압류했다고? 요 가압류인데 똑같은 가압류인데 가등기 요 자체를 가압류했어. 즉 가등기 자체, 가등기 상, 가등기 요 자체라는 얘기예요. 이거 해당 당의 자체 상 해당 가등기가 동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갑의 가등기는 요 가등기 같은 거야. 이거 말씀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요걸 한 거니까. 근데 을의 여기 을의 가등기는 요 소유권 가압류한 거니까 이거는 직권 말소. 요거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당해라는 얘기. 그다음 전이라는 말은 뭐냐? 이건 대항력이 있다. 즉
가등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저당권 등기가 있었다. 이건 누구냐? 요 A가 지금 병한테 저당권 설정해 줬어. 병이 저당권 등기가 있어. 이건 나중에 본등기하면 직권말소 되는데 정이라는 사람도 있었네. 정이라는 사람 누구냐? 얘는 요 가등기 앞서서 여기에 저당권 등기가 있던 정이 있었다. 저당권에게 경매 기입등기 여기 들어왔어. 이건 가등기 전의 권리에 얘기한 경매 기입등기는 이거보다 앞섰으니까 말소 안 된다는 거예요. 당해 전. 당해 전 제외. 알겠죠? 원칙 직권 말소 당해 전 제외. 간단하죠. 원리를 알면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양립이 된다. 동시 존재할 수 있어. 그럼 이제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순위만 후순위. 이건 직권 말소 아니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양립이 안 되면 직권 말소 되면 후순위. 이게 무슨 얘기냐면 A가 B한테 뭘 했느냐. 전세 소유권 가등이 아니라 전세권 가등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을구의 A 소유 부동산에 전세권 가등을 했어. 1순위 전세권 설정을 위한 가등기만 했을 뿐 B는 아직 전세권자는 안 됐다. 이 상태에서 C한테 뭘 했느냐. 저당권 설정이 줬어. 저당권 설정. 이건 종국등기니까 C는 저당권자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를 5월 10일 날 이것을 6월 10일 날 그리고 요 7월 1일 날 오늘 요게 전세권의 본등기를 하게 되면 오늘 7월 1일 날 B는 전세권을 취득해서 1순위를 그러면 이 6월 10일 날 했던 C의 저당권은 어떠냐. 전세권자가 있어도 저당권은 동시 존재할 수가 있으니까 얘는 얘보다 뒤로 밀려 후순위가 된 거예요. 얘가 없을 때는 실질적으로 얘가 선순위였는데 얘가 전세권 물권 취득하니까 후순위 밀린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6월 10일 날 얘가 이렇게 됐다면 이 본등기하기 전에 얘가 전세권 등기를 6월 10일 날 했었어. 그런데 C가 이 B가 7월 10일 날 전세권을 본등기 해보면 어떠냐? 그럼 얘는 7월 1일 날 전세권을 취득하지만 1순위 순위는 가등수를 따라가니까 1순위 전세권자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동일한 부동산 전세권 동일 범위 전세권이 두 개 있을 수 없다. 양립할 수 없어. 양립이 안 돼. 여기 양립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한다? 이건 직권 말소 되는 거지. 무슨 얘기 하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당해 전. 그리고 이건 예외가 있다는 거야. 원칙적 직권 말 전부를 하면 틀린다는 거야.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 기출 지문들과 연결돼서 이렇게 설명해 준 겁니다. 자, 요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작년에 나온 문제 또 가등 해마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해마다 나오니까. 자, 7번 문제 보세요. 작년 30 문제. 가등기원 설명 틀린 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보존 가등이 없다 그랬지? 물건을 취득했으니까 원시 취득한 거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장래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 할 수 있다. 여기 시정장, 시기부, 정조건부 장래 확정될 때 할 수 있다 그랬지. 그다음에 가등기 등 권리 이전 등기가 제3자에 맞춰진 경우 제3자 본등기 권리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B가 가등기를 했는데 이 B가 가등기를 제3자한테 넘겼어. 카드 이전 새로운 가등권자 C가 된 거지? 그럼 C가 본등기하는 거지. 얘는 이미 카드 넘겼으니까. 가등기를 넘겼다는 거예요. 가등기는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하면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가등기 권자 여러 명이다. 얘가 여러 명 아까 수인의 가등기 권자 여러 명 요 B가 여러 명이 가등기 권자 있어. 여러 명 그중에서 1위는 지분만 된다고 해서 전원 명이 된다고 해서 지분만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것도 공유를 보존에 준해서 가등기 전부 전원 이게 안 돼. 지분만 되는 거지. 틀린 것이고 그 다음 5번은 여긴 없지만 이건 약간 조금 좀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뭐냐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하면 이 중간처분 등기는 원칙이 직권말소한다 했잖아. 근데 거기 보세요. 뭐라고 나왔냐. 가등기 권자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 가등기 후에 본등기가 저촉되는 중간 처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와 본등기를 할 수가 없다. 왜 그렇지? 에? 이미 그런 말은 이제 공부한 사람이 쓰는 말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혼동의 범위에 따라서 소멸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지금 B가 소유권 가등기를 했어. 이렇게 됐지? A 명의에서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해놨다. 이것도 5월 10일 해놨어. 본등기 아직 안 했어. 이런 상태에서 원래 B가 본등기 하려면 여기다 본등기 하면 이 순을 따라가는데 엉뚱하게 B가 뭐 했냐. 여기다
소유권 이전. 원인은 매매. B 해갔다. 그럼 이거 뭐가 되고? B는 소유자 됐지? 언제 있느냐? 얘가 7월 1일 날 오늘 했어. 그럼 어떻게 돼? 요 가등기와 B 소유권은 혼동의 법리에 따라서 민법 191조에가 뭐라고 했어?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동인에 귀속되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등기 없이 소멸한다. 민법 187조 규정에 따라서.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니까. 그럼 이건 소멸했으니까 말소면 어떻게 돼? 단독 신청 말소라고 하겠어. 직권 말소가 아니고 단독 신청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럼 그 얘가 다시 본등기 실익이 있어 없어? 없잖아. 소멸했는데 무슨 본등기에 소유자 되는 사람이 또 본등기에? 안 되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야. 뭐냐? 예를 들어 중간처분 생겼어. 여기 봐봐. 5월 10일 날 얘가 B가 가등기 해놓고 7월 1일 날 여기 본등기 하면 좋은데 뭐 했다는 거야? 그냥 여기에 7월 1일 날 본등기 한 게 아니고 뭐 했다는 거야 얘가?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를 B가 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7월 1일 하기 전에 여기에 6월 10일 날 C가 저당권 등기 했다는 거야. 그럼 어디가? 이 등기부에 날짜를 보니까 을구에 여기에 저당권 등기가 됐다. 저당권. 이게 언제? 6월 10일 이렇게 해놨다는 거야. 그러고 나 7월 1일 날 얘가 새로 이전 등기 해버렸어. 그럼 원래는 혼도 이게 없었으면 혼도는 소멸했기 때문에 얘는 본등기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당권자가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 기입등기 해가지고 경매 기입등기가 들어갔어. 그럼 경매 진행된다면 나중에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돼 이후의 권리인 소재주의에 따라 다 없어져 버려. 그러면 B는 소유권이 날라가 생겼지? 그러니까 B가 뭐라고 하는 거야? 아, 그럼 나는 이게 얘보다 앞서 있었던 가등기 본등기 해버릴래. 본등기 해버리면 이거 다 없어지지. 얘가 또 없어지지. 이 얘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렇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서 이전했다면 요 가등기는 혼동의 법에 소멸하는 거지만 여기 중간 처분 등기가 있었다면 소멸하지 않고 본등기에 실익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말이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설명을 들으면 이해 가는데 그냥 요것만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 그지? 그래서 5번 보세요.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읽어보면 됩니다. 가등기 걸자 가등기한 본등기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별도의 이렇게 매매로 이전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 등기가 없으면 본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럼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례가. 알았어요? 실익이 있다. 이런 내용까지 나왔어요. 물론 어려운 건데 이걸 답으로 만들어진 않았지. 왜? 양심이 있지. 이런 걸 답으로 만들어지면 너무 높은 걸 요구하니까 오히려 쉬운 데 답이 있다. 어려운 데 답이 없어. 쉬운 데 있어 답은. 항상 등기에서 왜 등기법 내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뭐냐면 지문을 어렵게 만들어. 그럼 야 등기법 엄청 어렵네. 근데 답은 어디에 있다? 쉬운 데 있다는 거 다. 알만한 데. 거기다 답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처음 들어본 표현들이 막 나와서 그건 답이 아니야. 알았어요? 괜히 어렵다 그러지 말고 이건 답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런 데 답이 있는 게 아니야. 이상한 말 막 썼어. 그건 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가등기는 항상 나온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 이의신청 문제 하나 봅니다. 자 이제 등기법의 제일 마지막이 이의신청이야. 그럼 이의신청은 자 이건 이것도 원리만 하면 되는데 쉽게 나오다 작년에는 조금 어렵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조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서 출제율은 굉장히 쉬운 게 뭐냐 조문만 옮겨놓으면 돼. 그러니까 조문 내가지고는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 이해할 수가 없어. 명백하기 때문에 판례 조문 꼼짝 못하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걸 선호하는 거야 출제위원들은.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한번 듣고 나면 아 이해로 아 금방 알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풀려면 또 안 풀려. 왜 안 풀린다? 이해가 안 돼서 스스로 설명 능력이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 등기법은 어렵다고는 하지만 범위가 딱 보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 풀다 보면 계속 그 이상 나오질 않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범위가 딱 제한돼 있어. 민법처럼 새로운 문제 만들어서 와 판례 나왔다 이런 게 아니야. 그리고 민법도 너무 예민하게 최근 판례 볼 필요 없어요. 중요하지 않은 거. 교과서 올라가는 거 보면 돼. 교과서 올라가는 대본 전원합의체 딱 정해진 틀 나오지 최근에 뭐 있다 이런 걸 막 내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예민하게 안 움직여도 됩니다. 60점이잖아 우리 60점 80점을 요구하지 않는다니까 60점 어려워? 그래 그렇지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의신청은
자, 등기관 전에도 한번 설명한 것도 같은데 등기관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예? 해줬지. 뭐 한다고? 아이. 여러 가지 일 중에 결론적 핵심을 찌르나 뭐야? 등기를 안 해주거나 해주거나 둘 중에 일밖에 안 해. 그럼 등기 하는데 등기를 허거나 거절하거나 둘 중이지. 또 뭐가 있어? 제3의 영역이 있어? 없죠. 등기를 해주거나 거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러면 등기관이 할수 있는 것은 등기를 거절한다. 이걸 각하 결정이라고. 각하. 등기를 해주는 걸 실행 처분한다는 거. 여기서 보시다시피 등기관이 요 결정이나 처분이 부당하면 어떨 것이냐. 등기관은 신은 아니란 말이야. 위법한 건 당연히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 어떨 거냐. 부당. 그럼 등기관은 독립관청이야. 독립관청. 아까 독립관청. 자기 책임하에 독자로 실행한단 말이야. 독립관청은 자부심이 대단해. 나는 등기관이야. 어디 니들이 함부로 법무사 네가 어디 함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등기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반 행정부처럼 민원인한테 최대한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판사처럼 목에 힘주고 등기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등기관 신은 아니잖아. 실수할 수 있지. 그럼 등기관 잘못했다고서 일반 행정공무원이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해서 따질 텐데 사법부 소속이 독립관청이니까 함부로 어렵잖아. 그래서 여기에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할 때는 어떨 거냐. 구제받아라. 이게 바로 이의신청을 통해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구제. 그럼 이의신청할 때 등기관이 안 해준 게 잘못했어요라고 따지는 걸 우리가 소극적 부당이라고 그래. 거절은 각한 걸 이게 잘못됐다고 따지는 걸 뭐라고 한다? 소극적 부당. 그 다음에 등기를 실행했어. 이게 잘못됐다고 따지는 걸 적극적 부당이라고 그래. 자, 등기관이 부당한 결정 처분은 소극적인 게 있고 적극적이 있어. 소극적은 거절한 걸 말해. 적극적은 실행한 걸 말해. 전세권 등기 신청했더니 등기관이 알았어 해줄게. 임차권 등기 해줬어? 등기 해줬는데 원한 대로 해줬어 안 해줬어? 그럼 잘못됐지? 그럼 따져야 돼안 따져야 돼? 그걸 뭐라고 한다? 적극적 부당. 그러면 요 소극적 부당은 누가 불만이 있을까요? 누가 불만이 있어? 불만이 생긴 사람 누구야? 그래서 이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야? 신청한 당사자만 불만이 생겨. 원하는 걸안 해줬잖아. 그건 아무것도 등기에 쓴게 없어. 누구의 권리 침해한 것도 없어. 원하는 사람은 본인한테 안 해준 거니까. 즉 직접적인 등기 신청인인 당사자만이 이의 신청할 수 있어. 그런데 적적 부당한 등기 뭘 기록하다 보니까 당사자도 불만이 생기고 이 등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야. 이해관계.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요 사람도 등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도 여기에 등장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관계 제3자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관계인도 할수 있는 게 뭐다? 적적 부당. 그러면 소극적 부당한 사유가 몇 가지냐? 각하 사유 총몇 가지가 있다고 했지? 29조에 11가지가 있어. 이 11가지 전부 다 불복할 수 있어. 거절하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사유 제한이 없다. 불복, 이의신청한 사유에 대한 제한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는 얘기야. 근데 적적 부당한 제한이 있어요. 29조 각하 사유 중 제1호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관할 위반, 등기사항이 아닐 때, 요두 가지에 한해서만 이의 신청이 돼.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등기관이 등기해줬는데, 무슨 등기해줬냐 보니까 유치권 등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채무자가, 당사자도 그렇지만, 채무자. 아니, 유치권 등기 등기한 등기 아닌데 왜 해줬습니까? 등기 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딸수 있지? 그러니까 누구야? 이해관계에 있는 이 제3자도, 이 등기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인데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의신청할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인감증명을 내지 않았는데도 등기해줬어. 뭐야? 잘못된 거 실행해준 건 적적 부당이지? 그럼 인감증명은 1호 이유가 아니야. 제9호. 첨부정보가 여기 뒤에 첨부정보가 안 들어간 거야. 그럼 이건 1, 2호가 아닌 것은 이의신청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알았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에 관련돼서 예를 든다면 이렇게 적극적 부당은 사유 제한이 있다. 소극적 부당은 사유 제한이 없다. 적적 부당은 이해관계도 된다. 그러나 소극적 부당은 이건 안 된다. 알았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패턴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의 신청하려면
며칠 이내 해야 되느냐 이 신청을. 기본사항이 뭐냐 이 신청은. 첫째, 기간 제한이 없어. 없는 거. 첫째, 기간 제한이 없다. 아무 때나 뭐 30일 내 1개월 이런 게 없어. 그 다음에 이 신청하면, 이 신청하면 등기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없는 거. 기간 제한이 없고 집행정 효력이 없다. 이게 뭐야? 등기 절차에 영향 안 미친다는 거야. 이 신청에 따라 등기 갑자기 뭐 잠시 효력 보류, 보유 이런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당부당의 판단 시기는 처분 시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따지면 안 돼. 신사실, 새로운 증거, 새로운 증거에 대한 이의 금지. 세 가지 안 되는 거죠. 기간 제한이었고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에 대한 이의 금지. 등교안이 잘못했다 잘됐다 따지는 건 기준시가 언제냐. 처분시야. 실행처분이나 각하결정할 때 요때 딱 요때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 딱 등교안이 각하결정할 때 요때 자료가 있는 걸 가지고 따져야지. 나중에 왜 각하했습니까 했더니 인감이 빠져 했더니 아 지금 갔다 됐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때 요때 기준으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와서 등교안이 잘못했다고 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말면 돼.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한번 보세요. 이의신청은 등기관이 결정 처분에 불복한다 했지? 그러면 등기관은, 등기관이 결정 처분에 불복한다. 등기관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독립관청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등기관 상대로 따져봐야 굉장히 피곤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인이 등기관한테 불복할 때 여기 두 가지가 있다 했지? 소극적 부당, 적극적 부당. 부당 안에 두 개 있어. 이 두 가지 종 나눠서 이의신청을 하면 요 등기소에는 등기관한테 가봤자 얘는 독립관청이라서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누구? 이 사람 감독하는 위에 있는 기관 가야 돼. 여기 지방법원, 관할 지방법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지방법원에 가서 얘기했는데 법원은 원래 뭐 하는 기관이야? 재판하는 게 본 업무야. 재판. 소송에 대한 재판. 등기관 일 가지고 쫓아오면 판사들이 그나마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 가지고 와서 나를 괴롭히냐? 오지 말라고. 근데 이쪽 가면 안 되니까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하는 거지만 직접 오지 말고 이의신청서는, 이의신청서는 당의 등기소에 내라는 거야. 알았어요? 다시 한번,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하되 신청은 여기를 통해서 오도록 해줘라. 알았어요? 왜 그러냐? 등기관 덜 쪽팔리게 하려고. 등기관에게 한 번 더 재고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얘가 이거 냈으면 자기 등기 통해서 가니까 다 알겠지? 법원으로 가는 경로가 자기가 보잖아. 보니까 진짜 이유가 있느냐? 한 번 더 살펴보자. 봤더니 내가 실수했네. 이유가 있어. 그러면 끝내자. 가서 망신당하지 말고. 상당한 처분해라. 여기서 끝내버립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법원에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때 법원에 보낼 때 3일 이내에 이유서, 자기가 왜 각하했는지 이런 일을 했는지 이유서를 첨부해서 그냥 법원에 송부하면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 등교안보다는 좀 법률적인 판사님들이 판단하겠다. 과연 얘한테 이유가 있는지를 심사해보겠다. 근데 하려고 봤더니, 결정을 하고 봤더니 다급한 게 있어. 그럼 결정 전에는 가등기를 명령하거나 이의신청에 따른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명령. 저 절차 해중에 뭐라고? 명령에 의한 등기야. 결정 전에 뭔다? 가등기 명령이나 부기등기 명령. 이유가. 그래서 이유가 있다면 뭡니까? 등기 실행하라고 하는 등기 명령 내려. 이게 이때는 결정 전에만 뭐 할 수 있다? 가등기나 부기등기 명령할 수 있어. 만약 이유가 없다, 판사가 보니까 그래도 이유가 없어, 그러면 뭐야? 기각 결정하거나 요건 아니면 각하 결정. 여기에 대한 항고나 재항고로 다툴 수 있을 뿐 더 이상 못 다투. 이렇게 이의신청 전체적인 시스템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기본적인 이 그림을 이해할 건 뭐다?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하지만 신청서는 당의 등기소에 낸다는 거야.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아까 이 없는 거 세 가지. 기간 제한이 없다. 집행정지 효력 없다. 신사실 신증에 이의를 하지 말아라. 알았죠? 지금까지 나온 거 여기서만 나왔어.
근데 작년 등기 규칙 161조에 이게 언급된 게 있어요. 등기 규칙 161조에 가면 이 여기 등기관이 여기서 법원에서 등기를 실행하라 명령되는데 등기관이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161조에 1, 2, 3, 4, 네 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1항에 가면 이 네 가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네 가지. 이 중에서 이걸 냈다는 거야. 등기를 하라 했는데 보니까 제3자 이미 넘어가 있어. 그럼 할 수 있어 없어? 이행불능이 돼버렸잖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 지문이 여기 8번 문제 나온 거야. 장애. 최초로 여기서 한번 낸 거야. 지금까지 나와가지고 여기 그다음에 이런 거 정도 가지고 만들었었는데 이 조문을 옮겨놓은 거예요. 그게 8번 문제. 그래서 8번 문제 보세요. 소유권 이전, 1번은 좀 이따 보기로. 2번, 권리 이전 등기 기록 명령이 있어. 권리 이전하라! 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했어. 그럼 이전해줘야 되지. 근데 보니까 그 기록 명령에 따른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제3자 앞으로 넘어가 버렸어. 그럼 이행 불능이 된 거니까 못하는 거야. 이미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까 집행정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는 계속 영향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등기를 말소라라고 말소 등기 기록명을 내렸는데 말소라. 그런데 보니까 그 기록명에 대해 말소하려고 봤더니 등기상 이해관계인 이 발생 그 말소하면 손해보는 사람이 생겨버렸어. 그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등기관의 기록명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서 신청인에게 기록명을 하려면 인감증명 몇 개 필요한데 이거 가지고 오세요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첨부정보를 다시 내세요라고 했더니 신청인이 안 내. 그럼 못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5번 전세권 설정 등기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라 등기 전에 동일한 분의 전세권 중복돼가지고 이거 할 수가 없어. 배타성 때문에. 전세권 결론 제3자 전세권 이미 돼버렸네. 또 못하는 거지. 이렇게 용익권 간의 상호 배타성 때문에 중복돼서 할 수가 없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여기서 법원에서 기록명령을 내렸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를 얘기해. 최초로 여기 조문을 옮긴 거. 이건 조문이니까 그냥 내도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근데 1번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 명령 내렸는데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으로 저당권. 그럼 담보권이 실행돼 있어도 저당권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소유권 이전한다고 해서 아무 제한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서로 양립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낸 거예요. 최초로 조문 한번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기출문제 전체 나와봤자 나오면 여기나 여기 관련돼서 이해관계 되는 거 이거 물어보거나 사유제한이 있거나 요거 여기서만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의신청 문제까지 하면 여러분들 문제 다 해결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제 민법 공부가 좀 보완되면 등기법은 강론은 좀 도움이 돼요. 공유관계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문제 풀면서 문제를 통해서 공부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 위주로 공부하시고 또 기출 지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더 확인한 절차를 가면은 등기도 열 문제는 못 맞아도 절반은 맞는다. 최소 절반은 맞아. 그러면 학교 가운데 아무 지장이 없다 했지? 지적은 몇 문제 맞는다고? 최소 열 문제. 최소. 알았어요? 자, 2차 2교시. 2차 1교시 끝나고 약 한 50분, 1시간까지 쉬고 나서 2교시를 봐요. 여기에 이제 공시및 세법이 한 과목이 돼서 본다. 공시법 들어가 보니까 지적에서 10문제, 12문제, 등기 12문제 이렇게 12문제씩에서 24문제 내는 거야. 세법이 16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어렵게 해도 16문제 다 맞긴 어렵지. 쉽긴 해도 어렵고 어려우면 더 안 맞.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는 반 절반만. 16문제 절반만 맞자. 이 정도는 맞을 수 있지. 하나 틀리고 하나 맞고 공부한 사람이라면 안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공부 1년 동안 선생님 세법 생활 들었어.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여유 있게. 그럼 공신 어떠냐? 그래도 강의 들었어. 원리를 파악했어. 지적은 12문제 이거 다 맞아주라 했더니 10문제만 맞아. 여유 있게. 10문제는 나와요. 왜냐면 복잡한 거 하나도 없다니까. 근데 등기가 어렵다고 했어? 그럼 반만 맞아. 알았어요? 반 정도 맞아 실력은 돼야 돼. 그럼 합격한 거예요. 2차는. 보세요. 공시법 몇 문제? 16문제 맞고 세법 8문제 맞았어. 몇 문제 맞았어? 24문제. 몇 점이야? 60점. 딱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2차 과목에서 공시법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지적이 좀 보완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 있게 생각하고 기출문제 잘 풀어보면서 정리하면 합격은 됩니다. 1차가 통과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1차 통과하고 2차는 뭐 중개사법하고 지적이 있기 때문에 공법이 좀 어렵게 나와도 넘어갈 수 있어요. 남은 기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성실하게 하시면 점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는 안 올라가도 남은 기간이 중요합니다. 왜? 앞으로는 남은 기간은 여러분들이 연초에 시간하고 시간 개념이 달라요. 지금 1월 달에 한 달은 10월 달 가면 하루만 끝나. 한 달 동안 공부 하루만 된다니까. 그만큼 압축적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걸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이제 다음부터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